여러분 안녕하세요. 미스터선입니다. 쉬운 펜토네임 26번째 시간이고요. B에 대해서 배워보겠습니다. B가 패턴이냐? 패턴이죠 여러분. 패턴입니다. 이 뒤에다가 어떤 형용사만 넣어도요. 너 그 형용사처럼 행동해 라는 말이 되잖아요. 자, 그래서 멋진 짧고 굵은 하나의 표현이라고 볼 수 있고요. 자, 이 B에 대해서 좀만 생각해 보자면 얘는 원래 뭡니까? M, R, 이제 우리가 평소에 항상 많이 쓰는 I am, you are, she is 할 때 그 MR is를 한꺼번에 묶어서 원형이라고 be라고 말하게 되잖아요. 자, 이게 be인데요. 여러분, 조용히 해서 be quiet라고 말했어요. 근데 be가 아니라 am quiet 해보세요. 느낌이 이상하죠, 느낌이. are quiet 이것도 이상하고요. is quiet도 이상하잖아. 그래서 정답은 be quiet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여러분, 언어에는요, 언어의 가장 기본적인 습성은 1번이 습관, 2번이 응용입니다. 응용은 원칙이죠. 하지만 그보다 앞선 게 뭐예요? 습관이에요. 왜 이게 비냐? 설명하려면 할 수 있어요. 왜냐면 명령문에서는 동사를 원형으로 쓴다. 비동사의 원형은 비다. 그러니 be quiet다 라고 설명할 수 있겠지만 그보다 우리가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건 벌써 여러분 am quiet 이상하잖아요. 그런 습관 들이고 싶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훨씬 더 쉽고 빠르게 영어로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자 또 정신건강에도 좋습니다. 자, 그래서 명령문을 만드는 be인데요. 원래 문장 she is quiet. 그녀는 똑같다 뭐랑 조용함이랑 그래서 그녀는 조용하다라는 표현이 있다고 쳐보죠. 명령문을 만들면 주어를 날리고 그냥 quiet 이렇게 말하죠. 그런데 is를 그대로 말해. 방금도 얘기했듯이 is quiet 이상하죠. 얘가 그냥 be로 바뀌어서 대문자 문장의 시작이니까 be quiet 이렇게 이런 형식으로 쓰이게 되는 명령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그 많은 명령문 비동사 명령문만 우리가 패턴으로 취급하느냐? 이유가 있죠. 왜냐면 그냥 she goes 이런 간다 G-O-S-E 이런 표현이었다면 goes가 go로 바뀌는 건 우리한테 그렇게 신기한 현상은 아니에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you였어요. 그러면 you go 명령문 하면 어떻게 돼요? go 날리고 you 날리고 go there 하면 끝나잖아요. 자, 그래서 이건 그냥 일반 동사일 때는 주어만 날리면 된다라는 아주 간단한 고민할 필요 없는 형식이 만들어지는데 유독 MR is, 비동사 문장에서만 B가 쓰인다. 이것을 기억해 둘 필요가 있다라고 해서 우리 패턴에 포함시켰습니다.